주거가 산란을 못해서 비닐이 다 일어났습니다. 이거. 와, 나 이런 비닐 이렇게 일어난 부가 처음 봤네. 와, 눈도 이렇게 돌출되고. 야, 까칠까칠합니다. 비닐 일어나라. 일어났어요, 이렇게. 정말 신기하다. 어, 빨리 보내줘야겠다. 어, 얘 알라오네. 불렀더니. 빨리 가. 야. 어, 이 뭐냐? 야, 크다. 야, 이 맥이잖아, 씨. 뭐요? 맥이? 야, 크다, 맥이. 야, 크네요. 아, 이거 줄 터지겠다, 그냥 들면. 하나, 둘. 으쌰. 아이고. 이야, 크다. 부동산. 네, 카푸어라고 해서, 어. 으쌰. 아, 뭐, 이제. 오늘은 그래도 계속 잠시네요. 아니, 맥이잖아. 알부모 나왔구만. 짜잘한데? 어, 알부모가. 에이씨. 이거 가도 뭐 할 거야. 아. 가서 먹지? 네. 가서 엄마 될 거야. 끝에만 되면 도망가네. 가자, 자연스럽게. 아, 잡았다.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? 심정? 예. 네. 아무 생각 없는데. 아니, 뭐. 오늘 재밌는 낚시하네요. 자, 30, 한 5, 6 정도? 이 정도 돼버리네. 자, 일단 살림만 해보겠습니다. 자, 비 오고 나로 굳어도 오늘 낚시 재밌습니다. 짱입니다, 짱. 잡은 지 몇 분 안 되는데 또 나왔습니다. 아, 거의 30초반, 40초반 그 정도 되네요. 풍어들이. 와, 즐겁다. 아, 또 나오네. 자, 이번에는 허리끝 한 수 됐습니다. 허리끝. 야,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. 아, 거짓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엄청 잡고 있어요. 저 솔직히 유도나시 다 잘 보더거든요. 와, 이거 재밌네. 야, 힘내 준다. 떡밥에 맥이 담았습니다, 또. 아니, 잠깐만.
아이고, 내일 잘 지냈다. 카메라가 안 찍혔네요. 방금 또 환수했습니다. 아, 여기 뭐 나오면 한 38, 39 정도 될 것 같아요. 나오면 일단 사이즈가 좋네요. 아, 산란했다. 산란해서 상처가 좀 있습니다. 일단 망에 담글게요. 좋습니다. 한 41리 정도 되겠네요. 아, 여기 이렇게 진짜 사이즈 끝내준다. 여기 되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야. 메기가 나왔습니다. 메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. 40 초반 되겠네요. 아, 좀 좋다. 상했네, 꼬리가. 산란해서. 정신없이 나오네요.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화났네. 화났어. 자. 어디 걸렸어요? 엄청 좋습니다. 한 45? 46? 야, 사이즈 좋은 녀석이. 와, 여기 진짜 대박이다. 이렇게. 와, 네. 또 했습니다. 와, 진짜 어마무시하다, 여기. 보셨죠? 완전 손맛, 몸맛 등을 죽여줍니다. 여기는, 정말, 손맛 보고 싶을 때, 한번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. 자, 보세요. 4점입니다, 4점. 지금 제가 4점 엄청 잡은 것 같아요. 와, 카메라 키자마자 걸었네. 아, 진짜 쭉 올리네. 자, 안녕하세요. 이리 오세요. 어이구, 숙청도 좋아하네.
어제 1박 2일 낚시해서 나온 조갑니다. 야, 진짜 엄청나, 엄청나. 이게 다 거의 허리끝부터 사자예요. 아, 이거 꺼내서 셀 수가 없네. 다른 데도 오시면 이 정도 마리수는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메기도 있고요. 40, 한 4, 5면 되겠네.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부지런한가에 따라서 조가는 달라질 겁니다. 저 밤새면서 부지런했어요, 진짜. 엄청납니다, 제가 봐도.